한일 간 역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 강제 노역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92살 공재수 씨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 두 명은 오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나와 당시의 참상과 고통을 직접 증언하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군수시설을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이달 말까지 강제징용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일본 나가사키 일대 강제노역 현장을 둘러보는 현장 답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